아,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그 머리 웨이브 그 4시쯤인가? 아, 예, 기억하시죠? 머리색 뭘로 염색하셨나요? 이거 제가 그 머리 탈색하고 나서 검은색으로 셀프 염색했는데 풀리면서 얼룩덜룩해진 거예요. 머리가 예쁘게 된게 아니고. 사실 진짜로 굉장히 얼룩덜룩해서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너 머리 왜 그래? 이러거든요. 당연히 막 셀프 염색인 거 알고 막 머리 왜 그래? 이러는데 지금 약간 이 캠으로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야. 올해는 염색에 돈좀 쓰지. 아, 안 그래도 나 셀프 염색하려고 조만간. 셀프 염색 좀 다시 하려고. 지금 얼룩덜룩해가지고. 근데 염색 한번더 하면은 머리 진짜 상할까봐 그게 걱정돼가지고. 무슨 색으로요? 아, 검은색! 언니, 머리 웨이브 한거 너무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루다한테 배웠어요, 하는 법. 내가 말했나? 밖에서 루다 만났었는데, 루다야, 네 머리 진짜 이쁘다. 고데기 한 거야? 하니까 자기 집에 가재. 왜? 이러니까 고데기 하는 거 알려주겠대. 그래가지고. 그말 했다고. 집에 가자고 고데기 하는 거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고양이도 보고 하자고 막 이러는 거야. 루다가 약간 집순이라서 집에서 친구들 보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갔다? 가니까 이렇게 고데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내가 그걸 하면서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 이거를 위로 가게 하는 거야? 이러는데 막, 막 위로! 위로! 이래가지고, 위로 하라고! 막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빼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이제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여기만 꼬불꼬불한 채로 집에 왔잖아, 그날. 여기는 쫙 펴져 있고, 여기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해서 뭔가 민망해서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허둥지둥 숨기고 왔잖아. 이거 하는데 막 친구들이 막아 너무 이쁘다 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그래서 에헤? 집에 오는 길에 바로 쿠팡으로 고데기 사가지고 이게 봉 고데기랑 판 고데기랑 두개 있어가지고 미용실 가서 머리 이렇게 해달라 보여주면 손님 이거 고데기예요 그러자 너 요즘에 그 멘트 너무 뻔해가지고 이렇게 말해. 아, 손님 머리는 좀 너무 상해가지고 이게 컬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컬은 솔직히 너무 이렇게 컬이 크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은 금방 풀려요. 그래가지고 좀더 이제 짜글짜글하게 컬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갑자기 빠글빠글빠글 빠글빠글빠글하게 돼가지고 이 머리가 아닌데 딱다 말리고 말리면서도 약간 망한 것 같은데 막 이래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해서 에센스 같은 거 바르잖아. 에센스 막 냄새 약간 냄새 독한데 막 머리 막 굳어지고 막 이렇게 손질해줘.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 이상한데? 이러는데 막, 아, 지금 머리가 막 해가지고 아직 길이 좀덜 들었는데 집에 가서 오늘 머리 감으시면 안 되고요. 이틀 뒤에 감으셔야 돼요. 이래. 그럼 마음속으로, 내일 약속 있는데 내일 감아야겠다.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상한데? 하고 내뱉는 말. 아, 예뻐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아, 손님이 얼마인데 머리가 너무 길어서 기장추가 있어가지고 얼마예요? 그렇구나. 여기요. 아, 근데 현금 결제하면은 몇 퍼센트 할인인데 그렇게 하시겠... 아, 그럼 계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거 계좌 이체할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 이렇게 받으면서 이거 다음에 또 오세요. 해가지고 아, 네. 미용실 특. 좀큰 미용실 가면. 어느 쌤 만나러 왔어요? 어느 쌤 보러 왔어요? 이러면. 없는데요? 이러고. 근데 그 쌤, 나 누구 쌤 이렇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일 빨리 되는 사람 누구예요? 우엉직님 미용실에서 56만원짜리 머리하고 나서 다음날 보니 개망해서 환불 받으러 다시 갔다. 어저리 마냥 돈 내고 관리까지 받고 온 우엉직 성대모사 해 주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그 머리 웨이브 그 4시쯤인가? 아, 예, 기억하시죠? 제가 그 머리를 오늘 감았는데 그좀 머리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아, 손님, 그거 제가 이틀 있다 감으려 했는데 아, 오늘 감았어요?
아, 네. 오늘 감아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일단 제가 그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야 돼가지고 한번 오시겠어요? 언제 시간 되세요? 아, 저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출발하면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럼 와서 얘기할게요, 와서. 띠링! 아, 안녕하세요. 아, 저 머리... 아, 누구세요? 아, 저 머리 그 상담받으려고. 아, 머리 하시러 오셨어요? 아, 아니요. 어제 제가 머리를 했는데. 아, 그분... 아, 잠깐만요. 여기 앉아 계세요. 잠시만요. 뭐 마실 거 필요하세요? 아, 아니요. 마실 거는 괜찮아요. 아,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오셨어요? 아, 머리가... 어디가 이상한 거예요? 아, 그니까요. 제가 머리 이거 오늘 감았는데 감으니까 일단 머리 너무 상하고 좀 이게 좀 많이 풀려가지고요. 지금은 그렇게 이상한 건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감아볼게요. 이거 드라이 할 때 중요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보고. 겁나 현란한 드라이 솜씨. 휙휙 드라이인지 파마인지 모르겠어. 와우. 뭐 이상한 거 없는데 오늘 너무 이쁘게 됐는데. 이게 약간 풀릴 수 있는데 이거 말릴 때 이렇게 손으로 계속 꼬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만져 주셔야 되는데. 아, 섞였어. 근데 이거는 제가 집에서 말리니까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직모같이 되더라고요. 아, 근데 손님이 조금 직모기가 있다, 그죠? 아, 이거 직모기가 좀 있네? 근데 워낙에 머리가 이거 좀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이거 머릿결을 좀 이거 클리닉 같은 거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아, 클리닉이요? 아, 이거는 한 본래 클리닉 하는 거 말고 좀 간단한 버전 있거든요? 네, 그거 하시면 될 거. 아, 그러면 그걸로 해주세요. 아, 그러면은 하실 때 처음에 한 30만원 결제하시고 이거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10% 할인 들어가고요. 이제 에센스 증정품 나가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걸로 주세요. 천원 리액션 완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안 당해봤어요, 그런 거. 대본 업입니다. 그런 거 안 당해봤어요, 저.